안녕하세요. 포마석 부위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 강의부터 이제 지수 방정식인데, 지수 방정식. 가장 간단하면서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할 게, 수학은 위치와 형태고, 그 다음에 지수 함수는 1대1 함수, 또 공역을 치역과 일치시켜주면은요,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뭐라고? 1대1 대응이니까, 밑이 결정되면 그래프는 유일하게 결정이 되는 거야. 밑이 결정되면 그래프는 유일하게 결정이 돼서, 밑이 같다면, 지수끼리 같으면 되는 거지. 언제? 밑 A가 0과 1 사이일 때건 1보다 클 때건 됐어요. 그 성질을 활용해서 기본형일 때 밑이 같으면 지수끼리 같으면 돼. 그걸 이용해서 풀 수 있는 것들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 문제는 다음과 같아요. 자, 문제 8의 X승 하고 다음에 마이너스 2의 X의 제곱 마이너스 2의 X의 제곱 마이너스 4 이퀄 제로. 이것의 모든 실근합을 물었는데, 자, 주목. 방정식이니까 이 등호를 만족한 X값 구하라 그런 이야기잖아. 그런데 이걸 엉뚱하게 이렇게 표현이 곤란해집니다. 뭐예요? 이건 뭐 2의 3승이니까 2의 3X승 하고 막 해서 하면은 치환도 안 되고 골치 아파져. 그렇죠? 봤더니 우리가 이것까지 쓸 수 있거든. 봐. 왼쪽에다 형태를 한번 써줄게요, 선생님이요. 밑을, 이거죠. 밑을 같게 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은요. 등호 형태에서요. 이제 이거는 FX, GX 했을 때, 지수에 이렇게 했을 때, 누가 같으면 되는 거야? 아까도 언급했지만 여기 있던 밑이 똑같은 상태의 등시 성립했다는 얘기는 밑이 같으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그래프가 유일하게 결정이 되겠고 1대1 함수, 1대1 대응이 가능하니까 이 지수에 따라서 유일하게 그 값이 결정돼 버려요. 그쵸? 그러니까 딱 이것이 등호 성립할 때에는 결론적으로 언제밖에 없는 거야? 여기 있던 지수가 같을 때, 즉 이걸 만족하는 순간이 필요 충분 조건이 뭡니까? 예. 밑이 똑같다면은요, fx하고 gx 같을 때, 이게 바로 필요 충분 조건이 된다. 언제? 밑 a가 0과 1 사이에 있을 때 하고요, 1보다 클 때만 그래. 그쵸? 그때는 1대1 함수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언제는 이런 걸 좀 주의해야 되는 거야? 언제 주의해야 되냐면, 밑 a가 마이너스 1일 때 혹시 기억하니?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플러스 1, 이게 왔다 갔다 지수 함수 형태가 1대1 함수가 안 돼요. 또는 0일 때도요, 0일 때도 안 됐었지. 0, 0, 0, 0. 기억하고 있어? 이들 때는 아예 상수함수니까는요, 이것도 안 됐었잖아.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언제? 밑 A가, 단, 이게 필요충분 조건이 안 될 때다. 이때는요, 안 될 때는 밑 A가 마이너스 1, 0, 1일 때는 이건 제외야, 이건 제외. 이걸 제외해야지만 필요충분 조건이 되는 거라고. 근데 보통 밑 A가 이제 우리가 풀 때는 0과 1 사이에 있을 때 1보다 클 때를 주로 풀기 때문에 별로 신경을 안 쓰고 푸니까 그런 거지. 요 때는, 왜 그런 거야? 밑 A가 마이너스 1, 0, 1일 때는요, 이게 1대1 대응, 1대1 함수의 성질이 없기 때문에 함부로 지수가 같을 때 얘네가 같다고 말할 수가 없게 되는 거야. 응? 그쵸? 또 하나 주의할게요. 지수가 얼마일 때 지수가 0일 때도 제외해야 됩니다. 지수가 0일 때. 지수가 0, 0 돼버리면요. 밑이 달라도 어떻게? 1, 1로 성립할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지수가 0일 때는요. 밑이 달라도 성립한다? 요런 특별한 케이스를 제외해놓고서는요. 이 형태는 항상 지수끼리 같으면 그 값이 같은 거 유일하게 결정되는 거야. 이리 와봐. 이것도 마찬가지. 이걸 하나 넘겨주면 어떻게 해요? 다 밑을 2로 맞출 수 있잖아. 얘는 2의 3승이니까 어떻게 해? 2의 3X승이고 얘를 넘겨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2의 X의 제곱 마이너스 4승이니까 밑이 같지? 밑이 마이너스 0, 1이 아니라 2로 갔잖아. 따라서 이때는 따라서 이거를 만족하는 등호 성립할 때는요 지수끼리 같으면 성립한다. 이거를 이용하는 거라고. 쌤 말 이해 갔어? 됐죠? 따라서 얼레벌레 풀지 말고 정확히 이해하고 푸세요. 이렇게 해서요. 인수분해 4,1은 4, 큰 쪽이 마이너스, 작은 쪽이 이렇게 구할 수도 있겠고 X는 4, X는 마이너스를 나와서요. 두 개를 뭐야? 더하면 3 나오는 거고 지금은 문제에서요. 4, 마이너스, 근을 구하는 게 아니라 두 근의 합을 물었으니까 두 근의 합은 쉐렛 해서 얼마입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로 3 이렇게 얘기해도 상관이 없겠고 다음 몇 번입니까? 3번이 정답이 되겠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자, 다음 문제는요. 다음 것 같아요. 네, 다음 문제는 당연히 다음 것 같이. 봐. 2의 x승 빼기 8이 있고요. 2의 x승 마이너스 8이 있고. 다음에 3의 2의 x승 빼기 9 이퀄 0. 이렇게 있었죠. 선생님이 이거 높아지면 얘기하는데 또 이거 실근 알파벳 다 구하라고 했는데, 어이, 등호 성립할 때, 이거 뭐야, 이거. 전개하는 순간에 다시 또 안드로메다로 간다. 알겠어요? 이거 전개하는 순간에 안드로메다로 가는 거야. 왜? 아니, 예쁘게 정리가 되어 있는 거 아니야? 고배 형태로 봐봐. 라지 A 곱하기 라지 B가 0입니다. 이거 언제 성립하죠? 이거는요. 예.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일 때 성립하지. 끝났잖아요. 이거 라지 A로 보여?
이거 라지비로 보여? 어. 동글뱅이 곱하기 세모가 0이 됐다는 얘기는 얘가 0이거나 우와 또는요 얘가 0이야. 둘 중에 하나가 적어도 0되면은요 이퀄 0 선입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저거 전개하면 절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솔브 하기를요. 여기 있던 2의 x승이 얼마입니까? 8이거나 5와 또는요 3의 2x승이 얼마? 9거나 그쵸? 얘가 0 되려면은 요놈이 8 되면 되겠지. 얘가 0 되려면 요놈이 9가 되면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이거거나 이거 풀어주면 되겠다. 그쵸? 8은요 다 알고 있죠. 이건 2의 3승이니까 밑이 2로 같으니까 x가 얼마일 때 3일 때 이게 성립하겠고 얘는 9는 3의 제곱이죠. 그럼 더 쓸까? 밑이 3이니까요 언제? 얘랑 얘랑 같을 때만 성립하겠죠. 이 등호가. 그렇죠? 따라서 2x가 2일 때 그러므로 x가 얼마일 때? 1일 때. 그래서 정답 x가 3일 때와 x가 1일 때 3일 때나 또는 1일 때 이놈이 성립한다고. 그 근이 알파 베타인데 문제에서요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물었습니다. 따라서 이거 제곱하면 9 더하기 이거 제곱하면 1이죠. 얼마입니까? 네. 10이 우리가 찾는 정답이 되겠다. 그렇죠? 10. 수월수월하지. 뭐만 깨닫고 있으면, 아, 밑이 같을 때는요, 지수끼리 같으면 돼. 아까 얘기했던 밑이 마이너스 0, 1일 때는 제외. 지수가 0일 때도 제외. 알겠어요? 이때를 제외해놓고서는 다 선입한다, 이거야. 자, 좋아. 다음 점 볼까요? 다음이 더 쉽네. 뭐야. 3루트 3의 x제곱, 그죠? 저것만 깨닫으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x의 제곱. 다음에 9의 x 플러스 1승. 이걸 만족하는 정수 x가 물었습니다. 그쵸? 볼까요? 밑을 다 3으로 일치할 수 있잖아. 그쵸? 끝났네. 얘는요 사실은 3의 1승이고요 3의 2분의 1승의 x제곱인 거고 얘는요 3의 제곱이니까 쉐렛 해주면 2x 플러스 2승 여기까지 계산이 가능하겠지. 그치? 얘는 사실은 3의 2분의 3승이잖아. 얘가 얼마라고? 3의 2분의 3승. 그쵸? 여기서 바로 올 수 있으면 좋아. 자꾸 산수 연습은 강화시켜야 돼. 쉐렛 해주면 3의 2분의 3이 얼마야? x제곱이 좌변이고요. 우변은 3의 2x 플러스 2승이 우변이니까 밑이 마이너스를 0이 아니지 3으로 같으니까 이제 이 등호가 성립하려면 지수끼리 같으면 되겠다 이거야. 따라서 2분의 3의 x의 제곱이 2x 플러스 2랑 같을 때요. 그렇죠? 양변 2배 해주자. 2배 해주고 그 다음에 다 넘겨주면은요 3x의 제곱하고 다음에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는 0이다. 그쵸? 인수분해 3x하고 x가 있고요. 2는 4, 2부 큰 쪽이 마이너스 작은 쪽이 플러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네. 그치? 따라 x는 마이너스 3분의 2거나 2거나인데 그쵸? 정수인 우리 해를 물었으니까 얼마? 2만 정답이 되겠다. 그쵸? 따라서 정답은 5번. 할 수 있겠죠? 5번. 자 마지막 문제. 마지막 하나 더 풀고 마무리 짓자. 그쵸? 언제? 밑이 같을 때. 봐요. 9에 x제곱 플러스 1승이 있고요. 9에 x제곱 플러스 1승이 있고 이걸 뭘로 나눴어? 지금 샥 나누기 하기를 3에 x 플러스 4로 나눴어. 이것이 지금 81이래. 이걸 만족하는 모든 실근들의 곱을 구하라. 곱을 구하라. 그쵸? 갈까? 했더니요 지수 방정식 맞는데 변수가 지수에 있어서 9, 3, 81 느낌 왔지? 얼마로? 네, 다 3으로 정리해주자. 그쵸? 밑을 다 3으로 정리해주면 얘는요 3에 x 플러스 4승이 있고요. 분자는 3의 제곱이니까 3의 2x 제곱 플러스 2승 이렇게 되겠고 81은요 3의 4승 이렇게 될 거야. 그쵸? 요거 양변에다가 곱할 수 있겠죠? 곱해놓고 나면 이쪽으로 올까? 3의 2x의 제곱 플러스 2승이 있고 얘는요 곱해주는 순간에 밑이 3이니까 지수끼리 뭐야? 지수끼리 합과 같죠? 따라서 3의 x 플러스 얼마입니까? 8승 되겠어요. 그쵸? 자 밑이 마이너스를 0이 아니라 3으로 같으니까 이게 성립하려면 이제 지수끼리 같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따라서 2x의 제곱 플러스 2라고 하는 놈이 x 플러스 8과 같으면 되겠다. 2x의 제곱 마이너스 x 넘기면요 마이너스 6이 0이 되면 되겠다. 인수분해 2xx요 2, 3은 6, 2, 3은 6 2부호죠. 큰 쪽이 마이너 작은 쪽이 플러스 해주면 슛슛 됐잖아요. 그쵸? 이렇게 결론적으로 따라서 x의 범위는 x는요 마이너스 2분의 3 5와 2가 돼서요 이걸 곱해주면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와도 좋겠고 또는요 지금 두근에 곱을 물었으니까 아까 이 상태에서 이 두근을 구할 필요 없이 근과 계수의 관계로 원래 a분의 1마다 c에서요 a분의 c에서 두근의 곱 마이너스 3 이렇게 가는 게 원래 풀이가 되겠지. 그치? 이해갔어요? 자 돌아와서 정답은 마이너스 3. 자 결론적으로 이거야. 하여튼 이런 기본적 형태로 등호를 맞출 수 있다면 단항으로 등호를 맞출 수 있는데 밑을 갖게 할 수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수끼리 같을 때가 등호 성립할 때다. 단, 단, 밑 A가 마이너스를 0일 때는 제외야, 제외인데, 문제에서 밑이 마이너스를 0일 때는요, 나중에, 밑과 지수가 변수일 때 나올 뿐, 자주 등장하지는 않으니까, 요거 나올 땐 좀 제외해줘야 돼. 또 지수가 0일 때에도, 밑이 꼭 같다라고 보장할 수는 없어요. 요것만 딱 제외해놓고서는요, 항상 저 형태는, 이것만 제외해놓고서는요, 이놈과 이놈은 필요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어. 왜? 1대1 함수, 1대1 대응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래. 그쵸? 참고로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마무리. 마무리. 뭐냐면은요, 만약 이렇게 이런 형태인데, 이거 뭐야, 이거. 아무리 해도요, A, B가 밑을 같게 할 수가 없어요. 같게 할 수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 봤더니, 이렇게 지수, 얘 상수, 상수인데, 밑이 다른 상수야. 밑이 다른 상수. 이런 건 어떻게 풀죠? 요거는 이제 CF에서 선생님이 이론 강의 때도 얘기했지만, 이놈은요, 뭐로 이놈은요, 양변에 로그를 이용해서 문제를 처리합니다. 로그, 로그 취해서 앞으로 떨궈서 문제 처리해. 이거는요, 나중에 로그 강령식, 로그 함수 가서 그때 공부하면 되겠다. 일단 저것만 놓도록 하세요. 근데요, 밑을 갖게 할 수 없는 이런 기본 형태는 로그를 이용한다까지 정리해두면은 퍼펙트 하겠어.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